안녕하세요. 드디어 54일간 계속되던 장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이 추위 자두가 수확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 추위 자두를 마지막 2주간 잘 관리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자두를 만드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현재 그 자두의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관리를 해야 2주 남은 기간에 좋은 그 자두를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두가 지금 많이 달렸죠. 감사하게도 그 54일간 계속된 장마에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남아서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뿔긋뿔긋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벌레가 침범한 그런 건데요. 이런 것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따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자두만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자두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열과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나무에도 자두가 정말 탐스럽게 달렸죠.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렇게 곰팡이 병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과감하게 따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나무에 몇 개씩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이제 비가 그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그 나무에 달린 자두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건데 이렇게 벌레가 침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런 것은 그 벌레가 침범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따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비교가 되시죠? 이거 정상적인 자두고요. 요거는 해충이 의해서 손상된 겁니다.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정말 그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자식같이 정성을 들였죠. 그런데 이렇게 따서 버린다는 것이 참 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것을 제대로
상품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따서 버려줘야 됩니다. 예, 비교가 되시죠? 정상적인 자두와 이렇게 병충해에 예, 오염된 자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따서 제거를 해줍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큰 것이 벌레가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따서 없애주어야 다른 자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15일간의 그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5일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그리고 칼슘제를 섞어서 한번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그 병충해와 살균제 그리고 칼슘제를 섞어서 살포해 주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그 관리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15일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